1번. 다음 중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뭐, 3인칭 단수형이라는 것은 무슨 시제인데? 그렇죠.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현재 시제여야지 3인칭 단수형을 쓰고, 두 번째 조건은 주어가 뭐일 때? 그렇죠. 3인칭 단수. 다시 말하면, he나 she나 it이 주어일 때 사용하는 형태를 보고 3인칭 단수형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잘못된 건몇 번이고? 2번이고, flies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FL IES로 고쳐 써주면 되겠죠. 옆에다가 필기해주세요. Fly flies. 뭐 각각 규칙들이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Bye byes 같은 경우에 뭐 Bye byes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Bye byes 하고 Fly flies의 공통점은 두 개. Bye하고 Fly의 공통점은 뭔데? 그렇죠. Y로 끝났는데 얘 같은 경우에 A, E, I, O, U 중 하나죠. U죠. 오케이.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 하고 자음 플러스 y는 is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몰랐던 모양이네요. leave leaves 기본 규칙, go goes. o로 끝나는 경우에 es 한다. fix fixes는 쓰 소리로 뭐쓰 소리 나는 것들 쓰즈 시치였죠. 이거 글씨로 얘기하면 s나 x 그다음에 sh ch 같은 글자로 끝나는 경우에 es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누구누구 works at a hospital. 누군가가 뭐 한다? 일을 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hospital. 병원에서. 누군가가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얘긴데요. 여기에 알맞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Mr. Brown works at a hospital이고 그 이유는 Mr. Brown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러니까 3인칭 단수형 work가 3인칭 단수에 맞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 맞게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I, you, they, Bob and Sue, 안만 길어봤자, they 같은 애들과 works는 함께 쓸 수가 없겠다라는 걸 문제로 낸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관록 안에 빈칸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mother studies Chinese. 어머니께서 뭐 하신다? 공부하신다. 무엇을? 그렇죠. Chinese가 뜻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중국의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란 뜻도 있고, 중국인. 중국인은 여기 있고, 중국인. 네. 어쨌든 이 중에 중국어란 뜻으로 사용됐고, My mother와 어울리는 형태. 자,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죠. 그래서 S-T-U-D-I-E-S 하면 되겠죠. My mother studied Chinese. 그래서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얘는 뭐로 바뀌겠어요? 질문할 때 you어로 바뀌겠죠. 그래서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does your mother? 그렇죠. Stud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does your mother study? She studied Chinese.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Janet was on Saturdays. On Saturdays는 우리가 몇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On Saturdays의 뜻은 뭐고? 토요일마다. 그렇죠. 매주 토요일마다라는 뜻이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도 했었죠? 그렇죠. Every Saturday. Every 뒤에는 뭐할수 있고, 무슨 형태라 해야 된다? 셀수 있고, 단수형이라 해야 한다. 그렇죠. 물론 Saturday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만, 하지만 여기 이런 표현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하고 단수형 꼽아야 된다. Every Saturday, on Saturdays.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제닛이라는 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전부 다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들이 쭉 있는데, 제닛은 안만 길어봤자 여자 이름이죠. 여자 이름입니다. 제닛. 그러니까 she죠. she. she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 ride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rides her bike. 오케이. 그래서 1번. Janet gets up late on Saturdays. Gets up late. 제닛이 누구처럼 한다? 지민이처럼 한단 말이죠. 그쵸? 맞습니까? 토요일마다 뭐 한다? 늦게 일어난다라는 거. 오케이. 지인이는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요? 요즘에 일찍 일어난다. 그렇군요. 오케이. 지민이 토요일에 몇 시? 12시? 안 잔다. 아예 밤을 샌다. 그러면 나중에 일찍 몸이 안 좋아져요. 오케이. Wash his car. 뭐 한다? 세차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helps her mother. 어머니 도와드리고. Goes to the movies. 뭐 하러 간대요? 그렇죠. 영화 보러 간다는 얘기죠.
전부 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get라든지 what is, she로 끝났네요. helps, goes. s나 es 하는 녀석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does h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동사가 있지, 동사. 하다시가. 여기에 있던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형태는 뭐가 되었다? 동사의, 그렇죠.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은 1번 has a car. 그렇죠. 여기에 has a car가 들어가고 싶으면 does he, 그렇죠. have a car 이래야 되겠죠. does he have a car? 그런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speak English? 영어 합니까? Does he go to bed early? 그는 일찍 자러 갑니까? Does he remember you는 뭐예요? 그는 너를 기억합니까? Does he clean his room? 그는 그의 방 청소합니까? Remember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Forget이고 forget 3단변신 forget, forgot, forgotten. 그렇죠. Get, got, gotten하고 같이 변신한다는 거. Forget, forgot, forgotten. 마지막 forgotten 대신에 forgot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forget, forgot, forgotten 또는 forget, forgot, forgot 이렇게 3단변신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뭐 speak, spoke, spoken, have, has, had, go, went, gone 뭐 얘들은 규칙 변화하고 remember, remembered, clean, cleaned, cleaned 얘들은 규칙 변화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봤었고요. 오케이, 칼질하기입니다.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누가다부터 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 샘과 그의 동생은 계란을 먹지 않는데요. 누가? 그의 동생은 무엇을? 뭐 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서 하란 얘기죠. 그래서 Sam and his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그들이 계란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they eat X 하면 되겠죠. Sam and his brother don't eat X. They don't eat X. 오케이. 그래서 Sam and his brother가 he가 아니고 they인 줄 아니. 만약에 he였으면 여기에 doesn't가 와야 되겠지만 얘는 they니까 they don't eat X. 계란 먹지 않는다. 7번.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장. The baby cries loudly. loudly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시끄러운입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게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시죠? 그러면 loud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에다가 ly 붙여서 어찌 만드니까 얘는 어떤이니까 시끄러운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loud가 아니고 loudly가 써야 되는 이유는 시끄럽게 뭐 한다는 얘기야? 그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 loudly가 하는 이가 일이 cries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지 어떤 하다를 만들면 안 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밑줄친 부분 cries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 그렇죠. it이죠. 그러면 it cries loudly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린 부분이 없죠. cry 같은 경우에 원래 형태가 cry인데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쳐주고 yes 잘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the girl loves her friends. 그래서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저 그녀가 그녀의 친구들을 엄청 좋아한다라는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죠. love 같은 경우에 기본 규칙 s만 쓰면 되는 규칙이죠. 이렇게 뭐 옆에다가 이런 문제 이런 것도 풀어보는 요령이 이렇게 뭐 맞는지 틀린지 표시하면 나중에 5번까지 다 봤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어 할때뭐 이렇게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거 이렇게 세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맞는 것들 하고 아 아까 좀 헷갈렸던 것들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칠때 하나의 요령입니다. Okay, she has breakfast every day. Every day가 매일매일이란 뜻이니까 그녀가 매일매일 뭐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침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Okay, 그러면 이 표현은 맞다 틀렸다? 맞는 표현이죠. 뭐 has가 먹다란 뜻, have가 먹다란 뜻도 있습니다. Okay, she eats로 바꿔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어 있고, she eats breakfast every day.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명사 파트 공부하고 있죠. 그쵸.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식사 이름이 있습니다. 식사 이름. 식사 이름도 마치 스포츠 종목처럼 뭐 축구하다 이런 표현을 할때 play the soccer야, play soccer야. play soccer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과목명 있죠. 과목명. 아까 전에 어머니께서
과목명이라든지 운동 종목,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식사명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는 애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머니께서 중국어 공부한다. My mother studies the Chinese였어. A Chinese였어. 그냥 Chinese였어. 그냥 Chinese였죠. 축구하다 play soccer죠. 그다음 아침 먹다 has breakfast죠. 얘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인 표현에서 뭘 쓰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사를 쓰지 않는 명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공부하면 이게 잘안 외워주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외우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때 모아서 자꾸자꾸 익혀놓으면 나중에는 뭐 study the Chinese 이러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study the Chinese 해야 될거더 없어야지. Play soccer, have breakfast, have lunch 이렇게 관사를 쓰지 않는 명사들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수 watches TV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서? 거실에서 누가? 지수가 뭐 한다? 그렇죠. TV를 본다는 얘기죠. 지수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여자 이름 같죠? She죠. 그러면 she watches TV in the living room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뭐 너무 티나게 틀린 거 하나 보이네요. My brother 뭐다? My brother plays baseball after school. 그렇죠. 나의 남자 형제가 뭐 한다? 야구한다. 언제? 방과 후에. When does your brother play baseball?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야구하니?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한다. 오케이. 그래서 5번 규칙은 Y로 끝났지만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S만 하면 된다라는 규칙을 몰랐던 모양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8번부터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A가 뭐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es the concert finish at 9 p.m. 그렇죠. Does the concert finish at 9 p.m.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제대로 잘 표현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9시에 누가 뭐하니라고 묻고 있죠. 9시에 누가 뭐하니? 콘서트가 그렇죠. 끝나니 말이죠. 9시에 콘서트 끝나니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it finishes at 8. 그래서 그것이 뭐한다? 끝난다. 몇 시에? 8시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yes예요, no예요? No죠. 그러니까 그것은 9시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느 거다 읽어볼까요? 답은 뭐? No, it doesn't죠. 그렇죠. No, it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doesn't. Doesn't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finish at 9 p.m. 이 생략됐죠. No, it doesn't finish at 9 p.m. I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The concert. No, the concert doesn't finish at 9 p.m. The concert finishes at 8. 8시에 마무리가 된다. 1시간 일찍 끝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9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1, 2, 3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다 그랬고요. 이제 얘는 몇 학년 때네 번째 건 언제 배울 거다? 중3 때 배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이제 두나 더즈 공통된 설명이죠. 두가 쓰일 때도 있고 더즈가 쓰일 때도 있는데 두 더즈에 대한 얘기. 1번 제일 먼저는 뭐할 거다? 뭐 이거 할까요? She does homework 쓰겠죠. She does homework. She does homework의 뜻은 뭐고? 그녀가 숙제를 한다란 뜻이고 이럴 때 보고 문법적 원칙이 뭐였다? 본동사라 그랬죠.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뭘 배가 자주 아프냐? 또 이름 안 썼어 이 똥강아지야. 빨간색으로 확 적어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본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일단 이걸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묻는 말? 그렇죠. 그럼 그녀가 숙제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Does she do homework?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형광펜 치려면 이 does에 대한 얘기고, 이거 말고요. 2번은 얘를 얘기하겠죠. 저 2번은 하나 더쓸 겁니다. 2번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대답해 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한다.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doesn't do homework. 여기에 있는 doesn't에다가 색깔 칠하겠죠, 이번엔. 그래서 2번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조동사라 그랬죠, 조동사. 그래서 의문 조동사와 부정 조동사죠. 조동사. 근데 does she do homework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숙제를 한다면 뭐라 그래요? Yes, she does 이러죠. 그럼 이 does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뭐야? 색깔을 이 색깔을 하니까 안 보이네. 그래서 이 does를 보고 이제 앞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대동사라고 쓰겠죠.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does homework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does하고 does homework라고 쓴 does 할때 does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does예요. 이게 본동사고요. 얘는 대동사입니다. 만약에 does she like him 했을 때 좋아한다면 yes she does 하면 이 does는 likes him 대신 왔고, 그러니까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신 왔다. 오케이. 그거 물어보는 거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맞췄겠죠. Do you have enough time? 뭔 얘기하는 거고? 아, do we have enough time? Enough time이 뭔 뜻이에요?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 이 둘을 보고 1, 2, 3 중에 뭐라고 할까요? 2번 조동사라고 쓰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좀더 나누면 그렇죠. 의문 조동사라고 하면 되겠죠. Do we have enough time?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yes, we do.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no, we don't 라고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my friends don't play chess는 뭔 소리고 내 친구들은 체스를 하지? 그렇죠. 못한다라는 건 can't가 어울리고요. 그냥 체스 하지 않는다 이게 어울리죠. 내 친구들 체스 안 해. 그러면 1, 2, 3 중에 뭐고? 2번이고, 그렇죠. 무슨 조동사? 그렇죠. 부정 조동사죠. 오케이. 조동사들의 특징을 보면 선생님이 1번에 이 두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얘가 있네고요. 이의 특징은 여기에 얘가 있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또는 대답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do we visit your grandparents? Do you visit? 참, do you visit? 너는 뭐 하니? 너 방문하니? 누구를? 그렇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면 되겠죠. 너의 조부모님들을. 너는 너의 조부모님을 방문하니? 그럼 1, 2, 3 중에 뭐다? 그렇죠. 2번이고 마찬가지 의문 조동사죠. 오케이. 그럼 조동사의 특징 여기에 비짓이 보이고 있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규칙을 꾸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답은 4번일 것 같네요.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내가 뭐한 내가 여기 두의 뜻이 뭡니까? 나는 한다. 무엇을? 나의 숙제를 언제? 그렇죠. 밤이 아니고 저녁 때. At night이 아니니까 난 저녁 때 숙제한다 이런 얘기죠. 누구처럼 새벽에 숙제 안 하고 저녁 때 숙제 한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even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rl and Paul don't know each other. Each other가 뭔 뜻이에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칼과 폴은 뭐 한다? 그렇죠. 알지 못한다. 누구를? 서로를. 칼과 폴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Don't를 보면 몇 번에 뭐? 2번에 무슨 조동사? 부정 조동사. 3번은 1번에, 아, 4번은 1번에 본동사죠.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케이. 그래서 in the even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대답합니까?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여기에 do you do 해야지 do you 하면 안 되는 거 많이 얘기했어.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do 할때 앞으로 나간 do는 이 속에 숨어 있던 do고, 여기에 do는 본동사 do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동사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don't나 doesn't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오케이. 1번은 we. 그렇죠. We don't like shopping. 이 어울리죠. 우리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샵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 가게란 뜻이 있죠. 그렇죠? 근데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 쓰이니까 샵이란 형태도 있고 샵핑이라는 형태도 있는 거죠. 그럼 동사로서는 뭐 하다겠어요? 쇼핑하다겠죠, 뭐. 됐습니까? 쇼핑하다. ing 하다라는 동사에다 ing 붙이면 쇼핑하는 중인도 되고 쇼핑하는 것도 되는데 여기는 쇼핑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뭐 현재 분사라 그런대요, 동명사라 그런대요. 또 동명사라 그런다 했죠. 뭐뭐 하다가 뭐뭐 하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 때는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는 ing인 경우에는 동명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doesn't sing very well 하면 되겠죠. 여기에 doesn't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sings가 아닌 거죠. He doesn't sing very well. 그는 노래를 매우 잘하지는 못한다. 한다. 노래 잘 못해. 오케이. 그 다음에 Jim and I. 뭐 안만 길어봤자 할 준비 됐죠? 그렇죠. Jim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don't drink milk. 그죠? 우리는 우유 안 마셔. Jim과 나. 우리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We don't drink milk.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얘 뜻은 좋아하다, 얘는 노래하다, 얘는 마시다라는 전부 다 하다시들이 보이고 있죠. 일반 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알맞은 거 넘어가요. 켈리. 그렇죠. 켈리 isn't a basketball player가 적당하죠. 됐습니까? 켈리는 뭐가 아니다? 농구선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더즌트도 아니고 돈트도 아니고 뭐 더즌트도 못 들어가는데 돈트라고 들어가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데이 자 make noises가 뭘것 같아요? make noises.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하다? 시끄럽게 하다라는 얘기도 소란스럽게 하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렇죠. 그들은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they don't make noises in the classroom. 그럼 5번도 여기에다 make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make 만들다, drink 마시다, sing 노래하다, like 전부 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don't는 전부 다 1, 2, 3 중에 몇 번이에요? 여기 don't, doesn't는 1, 2, 3 중에 전부 다몇 번? 2번. 무슨 뭐 부정조동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evening 아까 했죠. 안 했는 줄 알았네.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오케이. 그래서 지수 이거는 저 B의 이름이 뭐란 얘기야? B의 이름이 지수란 얘기죠. 지수야 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됐습니까? B의 이름이 지수다. 지수야 이러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Do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말로 생각해봅시다. 지수야,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뭐 하시니? 좋아하시니? 무엇을? 액션 영화를. 그랬더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뭐겠다? 그렇죠? Do they like action movies? Do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Yes, they do.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가 각각 다른 두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할때 둘을 보고는 몇 번에 뭐라 그래요? 이번에 의문, 그렇죠. 조동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둘을 보고는 뭐라 그래? 몇 번에? 3번에 대동사라고 했으니까 대동사라는 말이 나온 동시에 얘가 뭐 대신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대신 왔어요? Yes, they like action movies 대신 왔죠. Okay. Like action movies의 뜻이 뭐니까 액션 영화를 좋아하다니까 대동사 뭐뭐하다란 뜻을 뜻 대신 왔으니까 비동사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Yes, they do라고 대답해야지. Yes, they are action movi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오케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안만 길어봤자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거를 무지하게 많이 물어보네요. Sora and he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데이 goes for a walk. Go for a walk의 뜻은 일단 뭡니까?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자란 얘기인 거죠. 오케이. Go for a walk도 여러분들 수행평가나 말하기 테스트 같은 데에서 많이 쓰일 표현이니까 Go for a walk 이런 표현은 소풍 가다가 뭐였더라? 오케이. 통째로 알아두면 쓸모 많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Go on a picnic 이런 표현들. Go for a walk 산책 가다.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수영하러 가다는 뭐였더라? 수영하러 가다? 고 ING랍니다. 뭐 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가 이거면 쇼핑하러 가다는 뭐겠어? Go shopping. Go fishing. 됐습니까? Okay. Go bungee jumping. Go skateboarding. 이런 식으로.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고 이것도 참쓸 데가 많아요. 이런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시간이 가서 점점 까먹다가 그래도 7번 안에 외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쨌든 day goes for a walk가 되냐고 묻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있어 go for a walk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help their parents 됩니까? 그렇죠. 그들이 부모님들을 소라와 그의 오빠가 뭐 남동생이 부모님들을 도와드린다. 가능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doesn't tell a lie. 당연히 안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hey don't tell a lie. Tell a lie. 뭐 하다? 거짓말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선생님이 lie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세번 얘기했으니까 네번더 얘기할 건데, 저 lie가 무슨 뜻도 있지만 지금은 명사로서 거짓말입니다. 근데 동사로서 뭐 하다, 그렇죠.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눕다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다일 때 3단 변신 뭐라 했어? lie, lied, lied. 눕다일 때 3단 변신 lie. Lay, la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e, lied, lied, lie, lay, lane.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ing 붙이는 규칙도 문법적으로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이거 lie에다가 ing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미 배운 적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ie에다가 플러스 ing 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L, Y, I, N, G. 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지식이죠. 말씀드렸으니까. lie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they don't tell a lie 해야 되는데, they doesn't tell a lie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they don't like ice cream. 그들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는다. they want가 아니고, they want a new computer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이고요. 그래서 X 표시 없는 거, 뭐, 알맞은 거 모두 고려하겠으니까, X 표시 안 있는 것도 뭐 골라놓으면 되겠죠. 2번, 4번 정도 되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어색한 부분을 뭐 해놨는 거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He doesn't read book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가 읽지 않는다. 뭐를? 책을. 어색한 부분 있나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 어법상 옳은 걸 골라라 또는 어색한 걸 골라라 할때꼭뭐 해보고 끊어읽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토막이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He doesn't read 부분에 어색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books. 그렇죠? 선생님 여기 뭐 어는 당연히 안 됐고 혹시 더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를 붙였을 때의 뜻과 안 붙였을 때의 뜻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 지금 더가 없을 때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는 책이라고는 안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를 넣으면 어떤 특정한 책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책. 앞에서 얘기했던 그 책. 뭐 다른 책은 있는데 그 책은 안 읽어. 이런 뜻으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더를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어색한 거 벌써 보이네요. She don't play the violin. The violin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Play the violin 문제 있어요? 없어요? Play the violin은 문제가 없지만 don't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Doesn't play the violin 해야 되겠죠. 악기는 더 쓰는 거.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뭐 더를 써야 된다, 더를 안 써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걸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이 watch the soccer game. 오케이. 내가 뭐 했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단 얘기잖아. 뭘 봤단 얘기야? 그렇죠. 그 축구 시합을 봤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왜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선생님 사커 앞에 더 쓰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얘야. 이거는 뭐야?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 때문에 온 거야. 됐습니까? 다른 시합을 본게 아니고 그 시합을 봤단 말이야. 그 시합. 딴 시합 말고 그 시합.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축구 시합을 봤다고 얘기할 때 그라는 의미의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어젯밤에 했던 손흥민 나와서 했던 그 시합 봤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반대로 뭐 바이올린은 그러면 어 바이올린 이런 거쓸이어 바이올린 이런 표현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내가 만약에 바이올린을 하나 구입했어. 그렇죠. 이럴 때는 I bought the violin. 선생님, 악기 이렇게 이게 또 틀렸다 얘기하는 애들 뭐라고 그러냐? 악기 앞에는 이거 말고 더 써야 된다면서 악기는 특별하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이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그런 표현일 때 얘기고, 바이올린 샀다라는 얘기했을 때는 처음 나오는 바이올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 바이올린 어쩌고저쩌고 할땐더 바이올린 하겠지만 이때는 얼마든지 어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병든 닭 모드네요. 자, 어쨌든 뭐 어색한 거 벌써 찾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애들 뭐 I don't enjoy 누가 뭐 한다? 난 즐기지 않는데죠. Main sports 무엇을? 그렇죠. I don't enjoy 부분에 틀린 부분 없고 many 뒤에 many books처럼 만약에 여기에 s가 없다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many 뒤에는 뭐할수 있어야 되고 무슨 형태다? 그렇죠. Many books밖에 안 된다. Kathy and Jack 안만 길어봤자 보니까 They don't like cats. 그죠? 그들이 They don't like 부분에 이상 없고 cats도 어떤 특정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양이라면 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사람들 중에 개라면 무조건 싫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때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걸다 얘기해. 특정한 개가 싫다. 우리 옆집에 있는 그 개가 싫어. 이럴 때는 더 dog, the dogs 이런 것들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문장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는 왜 관사가 있을까? 여기는 왜 관사가 없을까라는 얘기를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John doesn't wear school uniforms. 그래서 John은 뭐 하지 않는다? 입지 않는대죠. 뭐를? 교복을 입지 않는다. 교복은 최소한 상의하고 하의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겠죠. 됐습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John doesn't wear 부분도 이상 없고, school uniforms도 아무 이상이 없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묻는 말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많이 연습한 거죠. 끊어읽기 해보면 누가 뭐 한답니까? My sister가 what is 안 되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 그다음에 무엇을 her hair.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How often 이겠죠. How often. 자, every night의 뜻이 뭐예요? 매일 밤에, 매일 밤마다 이런 뜻이니까 뭐를 표현하는 거야 이거? 빈도. 빈도 부사는 아니지만 빈도 부사라면 빈도 부사의 위치는 따로 있죠. 여기죠. 빈도 부사는 아니지만 빈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준비됐나요? How often Does your sister wash her hair?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그거 하면 되겠죠. Does your sister wash her hair every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의 시스터는 매일 밤마다 머리 감냐? 라고 물어봤고 머리를 감는다면 Yes, she does. 감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얘는 왜? 네, 그래서 지수가 does 안 봐. 이거 때려치는 데이입니다. 제가 또 안만 길어봤자 이거 그 밑에 데이가 있는데 데이가 뭡니까? 데이 뭐 이렇게 데이 뭐 동그라미 옆에 자신이 없어. 어?
뭐야, 흐리멍텅합니다. 오케이, 나 계속해서 15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칼질하란 말이죠. 오케이, 누가 무엇을 팔들을 뭐 한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영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로봇은 팔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앞부분은 팔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한건 더 로봇 doesn't 해보네요. 그러니까 뭐 have not arms. 저랑 수업하고 있는 4월달 초딩들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4월달에 저희 학원 초딩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The robot not have arms. 말이었고, 얘야, 얘는 하나씩이니까 이 안에 두가 들어있어서 don't나 doesn'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두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 한번 길어봤자 is이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었니 does가 들어있었니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15번 간단한 문제였고 생각보다. 16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가를 생각하는 말이죠. 오케이, 가만 봤더니 N과 B 안만 길어봤자 D인 거고, 그러니까 N과 B 다시 말해 그들이 뭐하니 걸어가니 말이죠. 어디로? 학교로. N과 B 걔들은 학교까지 걸어다니냐 이 말이고, 그랬더니 걸어간대요 안 걸어간대요? 안 걸어간대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문제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가 좀 문제를 쉽게 내면은 여기다가 뭐를 써놓겠어? 데이를 써놓겠죠.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할줄 아냐? 라는 것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Do they walk to school이고 No, they don't 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이네요. Do they walk to school? Do N and B walk to school? No, they don't walk to school. 걸어 다니지 않아. 요즘 같아 더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 갑니까? 걸어 갑니까? 그렇죠. 건강한 습관이네요. 뭐 저희 딸도 걸어갈까? 왔다 갔다 보겠는데 못생기네 하나 막 가지 않던가요? 아참 서로 지금은 겹치지 않는구나. 안 겹치는구나. 오케이. 학교가 이상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서 있는데 우리는? 입술 뻘겋게 해가지고. 아, 쥐를 잡아먹고 있는 모양이네요. 에이. 자,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하나하나씩 해갖고 내가 X 표시해갖고 바르게 고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끊어읽기 하면, She doesn't listen to music. 이렇게 되겠죠. 그럼 She doesn't listen to. 문제 없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listen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listen은 무엇을 듣다 할 때는 listen music이 절대로 아니고 음악 듣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listen to music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아무 이상이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떤 특정한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음악은 다안 듣는다는 얘기인 겁니까? 오케이, 만약에 특정한 음악을 안 듣는다 그러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더 뮤직 해야 되는 거. 없으니까 음악은 다안 듣는다. 그녀는 음악 안 들어. 이상한 친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크리스 캐리스 히스 사커볼. 크리스가 뭐 한다? 캐리스 한다. 무엇을? 히스 사커볼. 그러니까 크리스가 그의 축구공을 가지고 다닌다. 캐리가 갖고 다니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뭐 맞나요? 틀렸죠. carries가 아니고 여기에 자음 플러스 y니까 그래서 y가 아니고 ies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잘 바르게 고쳐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있죠, 그쵸? 그쵸? 오케이. 뭐 이런 거뭐 틀렸는 거 고치는 게 공부지 뭐가 공부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그 틀린 거 이렇게 바르게 고쳐 쓰는 버릇이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얘들을 만났을 때아 그때 내가 고쳐 썼던 그거 이러면서 더 틀리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즈 브라 아 이거 나왔네 이거. 고너 피크닉이 뭐라 그랬어? 고너 피크닉 소풍 가다라고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산책 가다가 뭐였더라? 고프로워. 그렇죠. 입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절대 기억하는 거 아니야. 누가 말을 더 소리 내서 했는가가 누가 머리가 좋냐 하는 거 아니야. 고프로워 고너 피크닉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브라이언 얘는 뭐 여기서 끊으면 되겠습니다. 얘 소풍 가다라는 하다시 덩어리로 묶으니까 브라이언이 뭐하니 소풍 가니 with his family 어떻게
그의 가족과 함께 브라이언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Does he go on a picnic 이상 없고 with his family 가족과 함께라는 표현 전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고칠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풍을 간다면 Yes, he does. 그렇죠. 그 다음에 My school don't have a music room.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나의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을? 그렇죠. 음악 교실. 우리 학교에는 음악 교실 없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 My school doesn't. 아이고, 그냥 나와버렸네. 그래서 don't have가 아니고 당연히 doesn't have 해야 되겠죠. My school 안 만들어봤자 is니까 it doesn't have a music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keep a diary가 뭐 같아? keep a diary. keep a diary는 같은 표현이 뭐다? Write a diary, keep a diary 같은 표현이죠. 그럼 keep a diary가 뭔 뜻이겠어요? 일기 쓰다겠죠. 그다음에 in English는 뭔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또는 in what languag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 what language? 어떤 언어로 in what language do you keep a diary? 됐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영어로? 그러면 do you keep a diary? 뭐 go on a picnic을 통째로 외우듯이 keep a diary도 동사통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Do you keep a diary? 넌 일기 쓰니 어떻게 영어로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eep a diary 이상한 데 없고 in English 틀린 데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맞았고 그래서 틀린 부분 있는 거 B 하고 틀린 거다 고르라고 그랬나? B 하고 그러면 B 하고 뭐였어? D 하고 B 하고 D네요. BD병이네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B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를 쭉 배우면서 언젠가 B하고 D하고 헷갈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오케이. 자, 그런 시절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어법사 옳은 것은 그러니까 X 표시해서 고친 것이 없는 걸 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Do my cat look cute? 오케이. Look cute이 뭔 뜻이에요? 귀여워 보인다, 이 말, 귀엽게 보인다.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라 했죠?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고 할때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귀여워 보인다. 여기에는 look 뒤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야지. 여기에다가 귀엽게니까 cutely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do my cat look cute? 뭔 얘기하고 싶어서 나의 고양이가 그렇죠. 귀여워 보이냐? 귀엽게 보이니? 이런 얘기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렇죠. Does my cat look cute? 해야 되고. 그 이유는 my cat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Does it look cute?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저 X 표시하고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irds flying in the sky. 누가 뭐 한다? 새들이 난다. 어디서? 하늘에서. Birds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데이 플라이 이상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틀린 부분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잭 플레이 더 기타 베리 웰. 뭔 얘기하고 싶어? 잭이 뭐 한다? 기타 연주한다. 어떻게? 매우 잘. 잭은 기타 연주 엄청 잘해. 라는 얘기고. 어디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플레이가 아니고 play, do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기타, 악기니까 더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악기 연주한다는 표현에서 악기 앞에는 특별 취급하기 때문에 더를 써야 되겠다. Jack plays the guitar very well. 그 다음에 4번 Amy doesn't study Korean. Amy는 뭐 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렇죠. 이거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의도 아니고 한국어라는 뜻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문장의 어떤 구조죠. 그러면 Amy doesn't study Korean은 어디가 잘못됐다? Amy doesn't study Korean 해야 되겠죠. Amy가 한국어 공부하지 않는다 할때 doesn't study 해야 되겠죠. doesn't가 S를 달고 나왔는데 S가 또 나오면 안 되겠죠. does가 숨어있는 형태가 또 나오면 안 되겠죠. 자, Korean 무슨 뜻이고 한국어란 뜻이고 무슨 명칭 앞에 과목 명칭 앞에는 어도 당연히 안 쓰고 더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스포츠 종목도 있었죠. 운동 종목도 그렇고 과목명도 그렇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였더라?
식사 명칭. Have a breakfast. Have th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라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외우는 거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 정말 열심히 하잖아. 아, 살짝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보면 선생님이 이제 누가 복습을 한다, 누가 복습을 안 한다는 게 자꾸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뭐 복습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선생님이 7번, 8번 얘기할 걸 4번, 5번 정도 얘기해도 다 압니다. 근데 복습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8번, 9번 얘기해도 모르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my father don't do the dishes.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데요?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Do the dishes도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그냥 또 설거지 하다라는 표현으로 통째로 알아두세요. 그럼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뭔데? He인데 he don't do가 아니고 당연히 he doesn't do the dishes 해야 되겠고, 여기에 doesn't는 2번이고 여기 do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하다란 뜻이죠. 분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My father doesn't do the dishes. 아버지께서는 설거지 안 하셔요. 엄마랑 맨날 싸우겠죠. S 표시 없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오케이. 빈출 유형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형태란 말입니다. 이런 거. 맨날 나온다. 그 다음 19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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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doesn't. She only has sisters. 일단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녀는 뭐랍니까? 그쵸. 오케이. 여기 요거 붙었으니까. 그녀는 뭐밖에 없다? 여자 형제들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뭐 지민이네 집이거나 또는 뭐 지인이네 집이거나 뭐, 근데 그건 뭐 여기는 시스터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자 형제 없단 얘기인 거죠. 승빈이네 집은 아니죠. 승빈이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녀는 뭐하니라고 묻는 거야? 그녀는 남자 형제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무엇을? Brothers 하든지 뭐 brother 하든지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오케이. Does she have brothers 또는 Does she have a brother 이렇게 물었는 게 여기 있네요. Does Mary have a brother? Mary 여자 이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꿔서 대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r sisters like you는 너의 여자 형제들이 누구를 뭐하니? 너를 좋아하니? 만약에 안 좋아하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They don't라 했죠. No, they don't like me. Do her sisters live with her? 그래서 그녀의 여자 형제들이 뭐하니? 그래서 사니? 그녀와 함께 사니? 같이 살아라고 묻는 거고요. Doesn't my Mary like her sisters? Mary가 그녀의 여자 형제를 뭐하니? 좋아하니? Does Mary help? Mary가 뭐하니? 도와주니? 여자 형제들 도와주니?라고 묻고 있는 그런 것들이네요. 20번, 1, 2, 3, 4, 5승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표시하고 그걸 바르게 고쳐 쓰는 걸안 하니까 급기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Okay, do you like computer games? 뭔 얘기하고 싶었고? 그렇죠, 넌 좋아하냐? 컴퓨터 게임을. 그러면 do you like 이상 없나요? 당연히 이상 없죠. Okay, 그래서 아무 이상 없어. I like computer games a lot. A lot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만이죠. 많은이 아니고. 그렇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much라고 그랬죠. much 머니 할때 much하고는 다른 much입니다. much 머니 할때 much는 많이 돈이야, 많은 돈이야. 그렇죠. much가 어떤 시로도 쓰이지만 이와 같이 무슨 시로도 쓰인다? 그렇죠. 나는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컴퓨터 게임을 많이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I like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I play them every day. 그래서 I play them, play 이상 없고 them, them은 아니 뭐 대신 온 거예요 이거? 그렇죠. computer games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만약에 I play it이었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문장 속에 뭐의 개념이 부족하다? 그렇죠. 수의 개념이 부족해요. 여기에다가 있어도 그만, 뭐, them 써도 별 구분 안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단복수를 그렇게
뭐,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길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뭐 친구 만났어 이러고, 친구 100명을 만나도 친구 만났어 얘기하지. 친구 한명 만나서 나는 하나의 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거를 무지하게 하나의 개념이 더 있죠. 수의 개념과 또두 번째 애들이 무지하게 신경 쓰는 게 바로 뭐? 시제죠, 시제. 영어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들은 언어 자체의 수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한국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언어를 배우는 기간 동안 그리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가 한국어죠.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한국어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자 할때 그거에 대한 시제적인 표현이라든지 수에 대한 표현을 신경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그걸 무지하게 신경 써야 되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법성을 묻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고리는 뭐예요? 바로 이 수의 개념이나 시제에 대한 것들이 약하겠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사기꾼들인데 사기꾼들이 잘안 속는 부분을 파고듭니까? 잘 속는 부분을 파고들면 당연히 잘 속는 부분을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시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배운 시제가 무슨 시제밖에 없어요. 이 책에는 이 책으로는 현재 시제밖에 없죠. 이제 점점 다양한 시제가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대가 막 되죠. Okay. But my brother isn't plays computer games at all. 여기 at all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at all이 뭔 뜻이었더라? 자, 애돌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내가 얘기했더라? Not, 블라블라, at all. Not 애돌이라고 했어. Not at all. Not 애돌은 애돌이 전혀란 뜻이고, not이 아니란 얘기니까, not 애돌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전혀 아니다. 애돌이 하는 일도 얘기했어. 애돌이 뭘 강조한다? Not과 같은 부정어의 강조라고 하는 문법, 여러분 중3 때 배우게 될 겁니다. 부정어의 강조, not at all. 전혀 아니다. 뭐 never 하고 같은 뜻이다. Not at all은 never 하고 같은 의미다. 자, 어쨌든 여기에 무지하게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isn't plays를 뭐 고쳐야겠다. doesn't play로 고쳐야겠다. But my brother는 he니까. But he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오케이. 그래서 나의 브라더는 전혀 컴퓨터 게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맞을 건가요? 뭐? 이제 당연히 계정을 붙일 수도 붙이겠잖아. 버전 투표에 뭐 소리 합니까? 정성 무시 처리돼요. 오케이. 이젠트 플레이즈를 더즌트 플레이. 아, 그러면 이 얘긴가요? 이젠트 플레이즈를 이젠트 플레잉으로 고쳐야 된다 이 말인가요? 자, isn't playing은 무슨 얘기고, 나의 남자 형제는 컴퓨터 게임을 전혀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my brother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야? fact, 나의 남자 형제에 대한 사실의 전달이죠. 그러면 사실을 전달할 때 써야 되는, 아까 전에 시제 얘기했죠. 사실 전달할 때 쓰는 시제가 무슨 시제야? 현재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오케이, 계속해서 서술형 평가. 다음 문장에다가 not 넣은 것도 하나 쓰고 묻는 말로 바꿔 쓴 것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Sophie has lunch at noon. lunch 뜻이 뭐고? 점심이고 무슨 명칭이야? 식사 명칭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더 같은 거 쓰면 어나 더 좋습니다. 자, Sophia has lunch at noon. Sophia가 언제 무엇을 뭐 한다? at noon이 뭔 뜻이에요? 낮 12시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후가 영어로 뭐예요? 오후. After noon인 거죠. 그러니까 noon 이후란 말이죠. 낮 12시 이후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피아가 12시 정각에 점심 식사한다는 얘기고 점심 식사하지 않는다고 싶으면 소피아 doesn't have lunch noon 하면 되겠죠. 도전 to have lunch at
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소피아가 정오에, 난 정오라고도 합니다. 정오, 난 12시를. 정오에 점심 식사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하면 되겠죠. Does Sophia have lunch at noon? 하고요.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 뭐, 물음표 안 하면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물음표 안 하면 틀린 거야. 오케이. 저, 선생님은 딴건 모르겠는데, 물음표 안 해갖고 학교 시험에서 부분 점수 받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니들 물음표 안 하면 내가 항상 틀렸다 했어. 버릇 들라고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라. 보니까 뭐 A하고 B에 뭐 밑줄 끈게 있고요. 보니까 이제 A를 조건에 맞게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꿨어라 했는데 A가 뭐냐면 I am a good basketball player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I am a good basketball player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렇죠. 농구를 잘하는 선수다. 이 말이죠. 나는 good baseball player다.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농구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또 뭐냐? B 문제는 일로 또 가야 돼. 귀찮게. 아, 이거 밑에 있구나. 3번 문제는 B 문장이 뭐였는데 I practice every afternoon 이란 문장을 he로 바꿨으라는 얘기 별거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요거를 같은 표현할 때 일반 동사를 사용해라. 지금은 무슨 동사야? 비동사죠. 네, 일반 동사 사용해라. 다섯 단어로 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얘는 he로 바꿨어라. 자, I am Minho.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죠? My name is Minho 하고 왔고요.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무슨 얘기야? 내가,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그렇죠. 야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구, 여기 더나 어안 썼죠. 됐습니까? 오케이. 1답 듣고 싶어. 좀 이따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야. 선생님, 아까 배스킷볼처럼 설명했는데, 농구라고 얘기했네. 야구죠, 야구. 미안. 나는 저 훌륭한 야구 선수다. I'm a good baseball player. 그럼 얘하고 같은 표현은 누가 뭐 한다? 아이가 플레이 한다. 무엇을? 베이스볼을 어떻게 그렇죠 다섯 단어 했으니까 하나 둘셋 well 하려 그랬대요 부족해서 very well 이 말한 말이죠 I play baseball very well 나는 야구 엄청 잘해 자 이거하고 또 다른 것도 얘기했습니다 뭐뭐를 잘하다가 be 그렇죠 be good at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be good at을 쓰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농구하다를 잘한다 이럽니까 농구하는 것을 잘한다 그럽니까 그럼 난 농구하는 걸 잘한다는 표현은 I am good at 그렇죠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걸로 playing baseball 하고도 같은 표현이죠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농구하는 것 동명사 동명사 오케이 같은 표현 I am a good baseball player I play baseball very well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Be good at도 알아야 되고, be good at의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동명사 형태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것들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전에 알려드렸죠. I play baseball very well. 난 야구 엄청 잘해. I'm a good baseball player.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난 농구하는 것을 잘해.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오케이 okay, 그 다음 B는 I practice every afternoon 그래서 every afternoon 무슨 뜻이고 오후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often when 이자 how often이죠 그래서 when do you practice 또는 how often do you practic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 practice every afternoon 오후마다 연습한다는데 얘를 he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he Practices every afternoon 하면 되겠죠. Practice에다가 S 붙일 수 아니란 얘기죠. CES 그냥 S만 붙이면 되겠죠. He practices every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음 표를 보고 각 인물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장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수지가 좋아하는 것과 케빈은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에 수지는 자 여기를 문장하면 누가 뭐 한다
나 무엇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수지가 좋아한다. 수지 likes 무엇? Sports and movies 하면 되겠어. Sports and movies. 여기에 명사인데 더가 붙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케빈이 좋아하지 않는 걸 쓰네요. 그러면 누가 뭐하나 케빈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되겠죠. 그럼 케빈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Kevin doesn't like. Kevin doesn't like. 하고 이제 뭐 쓰면 되겠다? Movies and computer games 하면 되겠죠. Movies and computer games는 대충 쓰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Kevin doesn't like movies and computer games. 오케이, 그 다음 미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뭐 이걸 읽기 전에 먼저 5번, 6번 문제부터 확인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윗글에 와우, 어딘가 틀렸어. 됐습니까? 어딘가 틀렸으니까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이거네요. 하나하나 끊어읽기 하고 살펴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윗글의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 이거를 읽고 나면 Do Mina's sister and Mina come home togeth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어디 있단 말이고요. Mina's sister and Mina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 거죠. 그럼 대답할 때 데이가 들어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oes Mina's sister help Mina's homework? Mina's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she를 넣어서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첫 문장, My sister and I wake, get up at 6 in the morning every day. 누가 뭐 한답니까? 어이구야. 오케이. 누가다, My sister and I가 뭐 한다? Get up 한다. When at 6? When in the morning? How often?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니까 we get up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언제 할때자 여러분들 시간을 얘기할 때 전치사 뭐 써야 된다? at 됐습니까? 자 at을 써서 몇 시에 라는 표현 몇 시에 라는 at을 써서 하는 거 이걸 영어로 clock time이라 합니다. clock time. clock time은 전치사 뭘 쓴다는 걸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alendar time 있습니다. calendar time. 캘린더가 뭐죠? 그렇죠. 달력 보고 뭐내 생일날, my birthday, 뭐 5월 6일날, May 6 이런 거할때 좋아. 그래서 이걸 보고 몇뭐 무슨 무슨 날에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뭐 쓰더라? On my birthday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의 표현에서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익혀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at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전치사는 뭐다? in입니다. in. in은 뭐부터 쓰냐? in 뒤에 뭐부터 써? in.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요런 시간, 요런 시간이 있고, 요런 시간이 있고, 이런 시간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시간은 뭘 쓴다는 얘기고, at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건 on 쓰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 in을 쓰는데, 뭐부터 이런 느낌이 드느냐? 바로 어떤 표현? 지금이 이거니까 in June 됐습니까? in June이 뭔 뜻이에요? 6월에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름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언제? 자, 얘들의 공통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쓴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데 어떨 때 at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고 어떨 때 in을 쓰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익혀놔야 된단 말입니다.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선. At 6 on my birthday in June. 6월에 할 때는 in, at, on 중에 in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 익혔죠, 지민?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나의 누이랑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했고요. 뭐 틀린 부분 없고. We go jogging. 오케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했어. 수영하러 가다가 뭐라 그랬어? Go swimm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그럼 go jogging은 뭐 하러 가다? 조깅하러 간다는 표현이겠죠. go doing이란 표현도 서술형 문제에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수행 평가 같은 거할 때. 우리가 조깅 간다는 얘기죠. 6시에 일찍 일어나고 조깅하러 간단 말입니다. 위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ister and I. 누이랑 내가 동의가. Then. 여기 then은 여러 가지 뜻일 텐데 그 중에 뭐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we take a shower and have breakfast. 우리는 조깅 간다. 그렇다면 we take a shower and have. 그렇죠. 그런 다음이죠, 이건.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hen이야? After dash죠. After that. Danny, after that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었어? At that time, 그때란 뜻으로 쓰였을 때죠. 그때, at that time. 또, 뭐로 바꿔 쓸 때가 있었어? If so, 무슨, 어떻게 해석될 때? 만약 그렇다면, then은 이세 가지 뜻을 품고 있는데 문장 속에 전체 글의 맥락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조깅 간다 한 다음에 무슨 말 나온 다음에 we take a shower and have breakfast. 우리는 샤워하고 아침 먹는다고 했으니까 then의 뜻은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은 뭐한 다음? 조깅 한 다음이라는 뜻이죠. 조깅 한 다음에 자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이 보입니다. 샤워하다, take a shower. 좋습니다. 아침 먹다는 아까도 봤죠? Have breakfast. 그런 다음, take a shower, go for a walk, go on a picnic. 이런 것들 통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틀린 게 보이네요. My sister. 당연히 뭐? My sister goes to work at 6:30 and I go to school at 8. 그래서 나의 시스터, 언니 모양이죠? 언니. 언니나 누나죠. 언니 누나가 뭐 하러 간다? goes to work. 일하러 가죠. 몇 시에? 7시 30분에 반에. and I go to school at 8. 그렇죠. 몇 시에 할때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보입니까? 몇 시에 할 때? at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clock time이라고 그랬어. I come home at 4, but my sister comes home at 7. 그래서 나는 뭐 한다? 4시에 집에 오지만, 그러나, my sister는 뭐 한다? 7시에 집에 온다. 됐습니까? My sister comes. 맞았죠? We have dinner together. 우리가 뭐 한대요? At 7:30 with our parents. 7시 30분에 먹는데, 과 함께. 됐습니까? 그럼 총몇 명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명인 거죠. 됐습니까? parents라고 분명히 복수형 썼죠. 부모님이 세 명인 사람 잘 없죠. 해외 토픽에 보면 가끔씩 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 my homework. 여기 do를 보고 1번에 do라고 했죠. 무슨 뜻을 가진 do다? 그렇죠. 한다. 난 숙제한다. after dinner. 언제? 저녁 먹고 나서. 난 저녁 먹고 나서 숙제한다고 했죠. Okay,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나의 누이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나의 숙제를 도와준대죠.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숙제를 도와준답니다. 아이고, 착하네. Okay, we go to bed. 우리가 뭐 한다? 자러 간다. At 11. 언제? 11시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중1이면 꼭 알아야 될 수고입니다.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수고는 뭔것 같아요? Help A with B. 됐습니까? 뭐 때문에 외워놔야 돼요? 이거 자꾸 비워놓고 뭐 들어가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니까? Help with B. 이거 꼭 알아둬야 될 수고입니다. 오케이. 어떤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 많았습니다, 오늘. Take a shower, go for a walk, go on a picnic. 이런 것들. Help I with be.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반드시 무슨 품사라야 된다? 반드시 명사라야 되고요.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명사가 아니고 이런 표현도 익혀야 나중에 이건 그냥 써두지 마세요. 나중에 이런 거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I helped him to do it. 자, 이거는 뭐 뜻이야? 나는 그가 그거 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뜻이죠. 이때는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할 때는 help A to do. 또는 help A to 없는 동사 원형. 이두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의 동사가 왔을 때는 to do나 동사 원형. I helped him do it 또는 I helped him to do it. 이런 표현은 몇 학년 때 배울 거냐면 중 2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영어스럽게 하면 뭐냐?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B를 가지고 있는 A. 숙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문장에 보면 나의 시스터가 my sister가 나를 도와준대. 뭘 갖고 있는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 뭘 갖고 있는 나? 나의 숙제를 갖고 있는 나를 도와주면 당연히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뭘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거를 그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문법 수업하고 있는 건 관사죠. 관사, 명사가 관사였죠. 자, 뭐 얘기하고 싶냐. We go to bed 하고, we go to the bed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We go to school 하고, we go to school 하고, We go to the school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we go to bed는 여기 우리가 해석할 때도 봤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자러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bed하고 여기에 이 표현은 그럼 무슨 뜻이냐? We go to the bed는 우리가 뭐 한다? 간다. 어디로 간다? 그 침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침대로 간다. 그러면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이 전혀 전달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한다는 문장, We go to school. We go to school. 이건 뭔 소리예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 이 말이죠. 학교로 간다란 뜻인데, We go to the school은 우리가 그 학교로 간다. 됐습니까? 자, 위에 거 먼저 볼까요? 여기에 bed가 침대란 뜻이잖아. 그렇죠? 침대란 뜻이면 셀수 있어 없어? 셀 수. 그럼 여기에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썼단 얘기. 자, 전에 우리가 명사와 관사 파트 수업할 때 명사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 명사의 종류가 뭐 일반적인 명사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 이게 보통 명사라 했어요. 됐습니까? 보통 명사. 셀수 있어서 어를 쓰기도 하고 복수형도 존재하는 걸 보고 보통 명사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란 뜻으로 쓰이는 워터였죠. 얘를 보고 그렇죠. 물질 명사라고 했죠. 그렇죠? 무슨 명사? 이거 씁니까? 안 쓰죠? 이런 거 씁니까? 쓰죠. 쓸 때도 있죠. 또 저러죠. 아까 내가 마시던 그물 어디 갔어? 됐습니까?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love. 그렇죠? peace 할까요? 피치를 복수할 수가 없네. 피스. 그 다음에 뭐 프렌드십. 이거 뭐였더라? 아이디어였죠. 아이디어 추상명사. 내 마음속에 이거 더 씁니까? 쓸 때도 있죠. 쓸 필요가 있다면 딴 사랑 말고 그 사랑 그런 거 얘기할 때 더를 쓸 수도 있고 발로 하면 되겠네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 일반적인 걸 얘기하면 안 쓰고 특정한 걸 얘기하면 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남았죠. 구미, 승빈, 제인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오히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들이 바로 뭐로 쓰인 거다? 얘들이 이건 아이디어고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더가 붙은 애들은 뭐다? 얘들은 보통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가 침대라는 뜻인데 이 베드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침대란 뜻이 아니고 아예 고 더가 없을 때 아예 고투 베드 할때 베드는
자는 행위란 뜻이야. 잠을 자는 행위란 뜻의 배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자는 행위는 셀수 있습니까? 아니죠. 잠을 자는 행위 하나, 뭐 사랑 하나, 사랑 둘 이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아니 참 특정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야. 매일 밤마다 하는 일반적인 행동. 매일 밤마다 지민이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자러 가죠. 좀 자. 새벽에 좀 자지 말고. 어? 엄마한테 안 혼나? 승민이 요새 몇 시죠? 그러니까 오늘 좀 생생하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we go to school은 뭔 뜻이냐? 우리가 학교로 가는데 뭐 하러 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 스쿨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행위? 공부하는 행위의 뜻인 거예요. 공부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어도 못 붙이고 더도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매일 하는 일반적인 거. 맞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뭐냐? We go to the school은 우리가 공부 말고 다른 이유로 학교를 간다는 뜻이란 말이야. 더가 붙어 있으면. 마찬가지, we go to the bed에서 더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자는 행위 말고 다른 일 때문에 침대로 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까 전에 충전하려고 놔뒀던 폰을 가지러 간다든지. 너 어디가? 그랬는데 I go to bed 이랬어. 자러 간다는 얘기한 거죠. 그게 아니고 I go to my bed, I go to the bed to get my phone. 전화기 가지러 침대에 있는 내 전화기 가지러 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 더라는 게 있습니까? 한국어 속에 없죠. 어도 없는데 더도 없죠. 그렇죠? 그냥 분위기죠. 그냥 야, 문좀 닫아. 그랬어. 그러면 문좀 열어. 그래서 당연히 저 문을 얘기하는 거 그게 그 느낌이 영어엔 단어로 존재하고 그게 뭐다? 더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 걔들 집에 같이 오냐고 물어봤는데 같이 옵니까? 아니죠. 저 아이 여기 글쓴 아이 미나죠. 미나. 미나는 몇 시에 오? 그렇죠. 당연히 여기도 했잖아요. My sister go를 보러 오셔야 된다. goes로 고쳐야 된다라고 아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 같이 오냐라 그랬으니까 일단 yes, no question이죠. 여기 의문사 없죠. 그러니까 yes, no question이니까 일단 뭐로 시작할까? no 하고 아까 썼죠. they don't come home together. 됐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나 comes home at 4, but 미나's sister comes home at 7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Mina's sister help Mina's homework? 이렇게 쭉.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 의문사 없으니까, yes, no question이라 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yes, she does. 그렇죠. yes, she doe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안 풀어봤는데 한번 볼까요? 어땠어요? 빨리 해라. 얘는 왜? 그렇죠. 잘했네. 어? 얘는 왜? 자, 그러니까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솔직하게 다 했어. 특히 1과 수업할 때 잘하는 걸 표현하게 할 때. 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왜? 니가 하잖아. 니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 어? 가끔씩 정신이 여기서 발사돼가지고 화성으로 갔다 오나 봐. 어? 아, 저런 놈도 제일 꼴신데. 오케이. 계속해서 관사 명사 설명과 문제 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문제 풀이 할 차례죠?
예, 복습 안 하니까 어디를 하는지 모르죠. 복습 안 하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좀 이따가 포우란 대답 듣고 싶다. 이러겠죠, 뭐. 예? 예, 포커스 10에 문제풀이 할 차례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저씨들? 응? 왜 이러세요, 총각들? 오케이, 32쪽. 좀 이따 포우란 대답 듣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올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쵸? 그 다음에 뭐 some dears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clean and white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cold란 대답 듣고 싶다. 다음에 fisherman 이란 뜻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다음에 얘는 처음 하는 말이라서 묻고 답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얘는 물음표를 여기다 붙여보고 싶다. 지금 여기 이게 있다 표현이죠. 있다 표현을 있니? 라는 표현으로 바꿔달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냥 뭐 있니? 라고 묻고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s. Brown has four children. four child가 아니고 답이 그냥 튀어나오네요. Mrs. Brown has four children. 하도 말이 안 돼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라운, 미시즈, 여기에 미스터 브라운이면 아저씨고요. 미시즈면 아줌마라고 그랬죠. 브라운 아줌마가 몇 명의 자녀가 있다? 4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has, 아무 이상 없죠. she has four children. 오케이, 그 다음에 we get wool from sheep가 아니고 we get wool from sheep. 그렇죠, 양사슴 물고기죠. 그렇습니까? 담복수 형태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울이 뭐예요? 울. 그렇죠. 우리가 양으로부터 양털을 얻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양모, 양털 기억해야죠. We get wool from sheep. 우리는 양한테서, 양들에게서. 여기에 sheep 하고 싶은데 s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쓴 거고요. 단복수 형태 같고. 그 다음에 some deers have short legs가 아니고 some deer have some short legs 해야죠. 선생님, some deer는 뭐 세수, 단수 아닙니까? has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s 쓰고 싶지만 못 쓰는 거라 했죠. some, 그러면 지금 some deer는 some money와 같은 급이 온 거야? some books와 같은 급이 온 거야? 그렇죠. some books랑 같은 급이 왔으니까 they고 they have인 거죠, 지금. some money랑 같은 급이면 it has 해야죠. 됐습니까? Some deer have short legs. 어떤 사슴들은 다리가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짧은 다리 갖고 있다. 그 다음에 I have clean and white tooth가 아니고 I have clean and white teeth. 그렇죠. 나는 어떻고 어떤 뭐를 갖고 있다? 깨끗하고 흰 치아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뭐 라미네이트 했나?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ands and feet are cold now. 그래서 그의 뭐가 손과 발이 어떻다? 차다. 그의 손발이 지금 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sherman. fisherman이 그럼 뭐고 같아요? 그렇죠. 낚시꾼이겠죠. 낚시꾼이 many fish를 캐치한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of라고 하면 되겠죠. of가 많은 생선을 잡는다. A fisherman catches many fish.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mice in the kitchen.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 many mice 이렇게 끊기로 했죠. there are many mice. 누가다? 많은 생쥐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kitchen. 부엌에 생쥐가 많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How many does Mrs. have children?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네요. 끊어야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내가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How many children does Mrs. Brown have? 해야 된다니까요. 됐습니까? 저 11번째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디나,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What? Okay, what do we get from 되겠습니다. 그렇죠. What do we get from sheep? 우리가 양들에게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 말이죠. 양들 뭐 때문에 키워요? 이 말이죠. What do we get from sheep? 그래서 we get wool from sheep. 그러니까 양털을 얻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승빈이 말고 지민아, some deer have short legs and some de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응? Who? Who has short leg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Who has short legs? 또는 What has short legs? 누가 짧은 다리 갖고 있니? 무엇이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니? 이렇게 묻고 조심해야 될건 얘를 어순 주어가 궁금해서 물을 때는 여기에 있던 do 나 does가 나오지 않고 대신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것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Who has short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clean and white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have teeth? 오케이, 그러면 예, Mrs. Brown has four children. I have clean white teeth.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나요? 오케이,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What kind of teeth do you have? 너는 어떤 치아를 가지고 있니? 또는 What teeth do you have? 어떤 꽃? What flower? 어떤 색깔? What color? 어떤 동물? What animal? 어떤 치아? What teeth do you have? 됐습니까? What kind of teeth do you have? What teeth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다섯 번째 해봤습니다. 이런 거. 명사를 꾸미고 있는 형용사만 궁금하다. 됐습니까? What flower do you like? 그랬어. 무슨 꽃 좋아하니는 뭐예요? What flower? 덩어리 이러고 있죠.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랬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빨간 꽃을 좋아하면 I like red flowers.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한 덩어리라니까. 한 덩어리. 이게 what이 돼서 날아가는 거야.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콜드란 대답 듣고 싶다 했죠. 그러면 지민아, 콜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His hands and feet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뭐 하면 돼요? How are they 나온 거고 이제 they를 철퍼덕 풀어놓으면 되네. How are his hands and feet now? 됐습니까? 그의 손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됐습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How are you? I'm good. Good, 무슨 시? 어떤 시? Cold, 어떤 시? 어떤 시? 됐습니까? How are they? They are cold now. 그 다음에, a fisherman. 뭐, 똑같죠? 주어가 궁금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catches many fish? 누가 많은 생선을 잡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금은 부엌에 생쥐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There are many mice in the kitchen이었는데. 그냥 부엌에 생쥐가 많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새 까먹었죠? 인더키친 하면 되겠죠. Are there many mice in the kitchen? There are를 are there 하면 충분히 묻는 느낌 들죠. 있다, there is, there are. 있니? Are there, is there? 여기에 are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왔기 때문에 복수가 왔으니까. Are there many mice in the kitchen? 했으니 아니요, 없어요. No, there aren't. 뒤에 생겼던 말, No, there aren't many mice in the kitchen. 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존재 유무의 표현, there is, there are. 묻는 법 까먹었죠. There are를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are there? 있니? 들이 있니? is there 하면 한 개가 있니? are there 하면 뭐뭐 들이 있니? Are there many mice in the kitchen? 똥강아지 힘써네. 맨날 읽었어. 똥강아지 소리 안 들으려면 이제 힘써. 계속해서 거위들은 매우 시끄럽다. 뭐 특정한 거위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물어보죠? 더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오케이. 그래서 거위들이 매우 시끄럽다는 표현은 geese are very noisy 하면 되겠죠. geese죠. goose의 복수형. goose가 단수였는데 복수형이 geese다. 오케이. 여러분 duck down 알아요? duck down. 덕다운. 겨울 되면 뭐, 나는 덕다운이다. 옆에서, 아, 그래? 나는 구스다운이야. 맞죠. 그쵸? 어느 게더 비싸요? 구스다운이 더 비싸죠. 그쵸? 이 깃털 값이 더 비싸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리를 많이 키우겠어? 거위를 많이 키우겠어? 그쵸? 오리를 훨씬 더 많이 키우겠죠? 키우기 쉽고. 됐습니까? 당연히 키우죠. 키워야지. 그 사냥해서 그 깃털을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오케이. 양도 마찬가지죠. 예, 양도 길러가지고. 예? 양털을 밀면 자라요? 당연히 자라죠. 여러분도 머리카락 깎으면 안 자랍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말은 깨끗하지 않다. 한쪽 발만 여기에 R니까 안만 길어봤자 D이고 그러니까 your Your feet are not clean 하면 되겠죠. Your feet are not clean. They are not clean. 그것도 깨끗하지 않네. clea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두 가지 뜻 중에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깨끗하니도 뭐 당연하게. 그 다음에 그 구멍 안에 쥐들이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쥐들이 어디에 구멍 안에 뭐 한다? 있다. 그럼 쥐들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 생쥐들이 있다. Are 어디에 in the hall? 그러니까 the mice are in the hall. 그래서 the mi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그 구멍 안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대요. 오케이. A lot of에 대해서 뭘 물어봤죠. 오케이. 그러면 많은 양들이 있다. A lot of sheep are 어디에? In the field. 맞습니까?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그러면 짐이나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니? 그렇죠. Sheep이 여기에 money가 온 거야. money 같은 게온 거야. books 같은 게온 거야. books 같은 게온 거죠. 그러니까 many죠. 어? 매니 머니냐? 어?
Many 북수와 같은 many sheep이죠.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field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들판에라는 말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자, 그 다음에 요즘이 these days죠? 그쵸? 네. these days인데 승빈아, these days하고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디? 네. 뭐가 있디? 그렇지, recently. recent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민아, L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디? 그죠, 기억 속에도 없고, 숙제도 안 했고, L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디? 그렇죠, lately. 됐습니까? 자, lately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마치죠? 그쵸? lately는 무슨 뜻이고, 최근에 란 뜻이고,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kind, kindly가 정상이고, late, lately는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야. 얘는 뭐랑 뭐를 다 한다. 늦어도 되고, 늦게 된다. 어떤 어찌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가 되는데요.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얘 혼자 어떤 어찌 다 시키고, 얘는 아예 전혀 관계없는 뜻을 줬단 말이야. hard하고 hardly처럼. recently, lately, 최근에, these days.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하필이면, 요즘 방문 안 하던데, 걔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요즘, 누가, 많은 일본인들이 무엇을, 뭐 한다? 그래서 요즘, these days. 누가 뭐 한다? Japanese visit. Korea 하면 되겠죠. Japanese를 여기 굳이 쓰라고 한 것은 Japanese는 얘들 동물하고 같은 급이죠. 그쵸? 그쵸? 양사슴 물고기하고 같이 취급하죠. 짐승 취급하네요. 왜? 왜 이렇게 하면 혐오 발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 일본인들이 나쁜 게 아니죠. 그쵸? 먼 배시가 걔 1배 하나? 오케이, 아베라서 1배를 봐서 그런가 봐요. 오케이, 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아, 여러분들 1배? 합니까? 아니요. 1배가 뭔지도 모르죠? 압니까? 1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머릿속에 쓰레기만 차요. 오케이, 뭐, 집 주변에 친구도 하는 친구도 있으면 좀 말리세요. 1배 하느라고 늦게까지 안 자는 거 아니야? 수상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농부는 황소 두 마리하고 암소 세 마리를 갖고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무엇을 황소 두 마리 암소 세 마리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농부가 가지고 있다.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죠. 어, X가 단수인데 oxen이라는 데 있죠.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 그래서 2하고 3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인아, 2,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How many oxen does the farmer have? 자, 이 대답과 이 대답을 다 듣고 싶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몇 마리의 황소와 암소를 그 농부가 갖고 있니? 이걸 만들어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가 정답이죠. How many oxen and cows? 얼마나 많은 황소와 암소를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 됐습니까? Does she have? Does he hav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우리 일과에서 나는 only child지만 내 친구인 아무개는 뭐 he has a big family였나?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거 그에게는 몇 명의 뭐와 몇 명의 그거 묻고 답하는 거 우리 했었어. 그때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es he have 였습니다.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가 몇 명의 남자 여자 형제가 있니 얘기였으니까 이거 그거 응용하는 패턴이죠.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ong, between, 차이가 뭐든가요? 모르겠던가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걸 찾는 방법, 여러분들 이제 뭐 자꾸 물고기를 떠먹여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among 이러면 되지 않나? 구글 검색창에다가. 그래도 안 나오던가요? 이렇게 해서 읽어봐도 어렵게 써있죠. 그렇죠. 어렵게 써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둘은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쓰이는 용법은, 그래서 between과 among의 기념 개념은 한자로 이해하라는 걸 전부 어렵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between은 사이간자다. 얘는 이렇게 하겠죠. 사이간자. 됐습니까? 사이면 몇 개 사이야? 두 개 사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멍은 물이 중자다. 그렇죠. 셋 이상 여러 가운데 속에 어딘가 있다. 여러 가운데, 여러 명 사이에 할 때는, 그럼 결국 정리하면 여러 사이에는 뭐고? 어멍이고, 둘 사이는 뭐다? between이다. 됐습니까? 너와 나 사이 할 때 어멍 you and me야, between you and me야. You and me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할 때는 among us 이런 식으로, 그들 사이에서 among them, among my friends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among을 쓰고 있죠. 여러 명 사이에서. 그래서 이 공원이 인기가 있습니다. This park is popular among young men and women. 그래도 그렇죠. 워맨이라고 읽는 사람 없네. 위민이라 했어. 위민, 지민이 아니고 위민. 됐습니까? This park is popular among young men and wom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양 다섯 마리를 지킨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He keeps how many sheep? 5 shee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Does he keep? 얘 좀 따로 놔두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우리들의 치아를 뭐 한다, 닦는다. 그러면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됐습니까? 뭐 당연한 일을 얘기하고 있네요. 매일 양치질 안 하면. 됐습니까?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여기다가 이제 몇, 정상적인 we brush our teeth 몇 번? 몇 번? Three times every day. Ever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A day. 그렇죠. One day 됩니까? 안 된다 했죠. 어가 every의 뜻이 될 때도 있고 one의 뜻이 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every의 뜻이다. 그러면 every가 되면 p로 시작하는 모두 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per day.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per day, every day, a day.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문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불러라. 오케이, 그럼 당연히 1번은 뭐겠다? Her hair is very long.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떻다? 매우 길다. 자, 얘가 양사슴 물고기로 보이시나요? 얘 양사슴 물고기야. 너무 많아서 단수 취급하는 거야. 단수 취급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길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Her sheep. 그녀의 양, 그녀의 양이 한 마리 있다. 그러면 그녀의 양은 뭐야? her sheep이죠. 그렇죠? 근데 그녀의 양이 두 마리 이상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her sheep이죠. 내용상 그녀의 양이 한 마리인데 까만색이다는 her sheep is black이야, her sheep are black이야. 이때는 is겠죠. 근데 두 마리 이상인데 감으면 are.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단어의 약점은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인지 둘인지 모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하나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자, 여섯 가지, 아,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선생님이 생각해 오라 했죠. 됐습니까? hair. 여러분들, hair가 재료 명사죠. hair가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만들 때쓸수 있어요. 위그 만들 때쓸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water랑 똑같은 이유로 셀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is on television. 무슨 뜻이야? 그 소식이 TV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TV에 방영 중이야. 자, 이 표현 전치사 요거 쓴다는 거. 뭐디 인터넷? 뭐디 인터넷? 인터넷에서란 표현할 때 뭐디 인터넷?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TV에 방영 중인 on television, on TV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내가 분명히 지금 뭔가를 익히라 한 거예요. TV에 나오고 있는 on TV, on television. 인터넷에서 할때 on the internet. 전부 다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필기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내가 뭘 몰랐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빨리 필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면 필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른다는 거. 그러면 더 뉴스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왜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love랑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뭐다?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아이디어. 추상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추상 명사라도 더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 말고 그 소식이 TV에 방영 중이라는 얘기 할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뉴스에 S 붙여갖고 이거 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이거 절대 데이가 아니야. 새로운 것들인가? 뭐 이러고 있어. 아니야. 새로운 것들 아닙니다. 그냥 셀수 없는 명사, 소식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그냥 S로 끝났을 뿐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에다가 소금 좀 넣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국에다가 소금 넣어라. Put some salt into the soup. 그렇죠? 그럼 뭐 salt는 뭐랑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water랑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얘들은 단위 명사 익히죠. 뭐 hair는 단위 명사를 잘안 씁니다만. 됐습니까? 이 친구도 water랑 똑같은 이유로 쓸 수가 없다. 대신 단위 명사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하고 있죠. We have a lot of summer in summer. 그러면 아까 지민이가 틀렸으니까 또 물어봐야지.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어? mu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오케이, 얘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써요? water, money랑 똑같은 이유로 못 쓰는 거죠. 단위 명사. 그래서 water를 쓰는 glass, money를 쓰는 달러 원. 단위 명사를 대신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much money 하듯이, much water 하듯이, much water 대신 on a lot of죠. 이게 books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런 시기가 오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이럴 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장마라 그러죠. 됐습니까? 우리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고 있죠. 이걸 영어스럽게 우리가 갔는데 많은 비를 언제 여름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건강이 누구에게 매우 어떻다? 그렇죠. 누구에게? 나에게. 건강은 나한테 매우 중요해. 됐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나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됐습니까? 그러면 health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어? 그렇죠. love랑 똑같은 이유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위 명사도 없습니다. 얘들은.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발해 고쳤어라. 그러면 we don't have juice. 그렇죠? 우리는 뭐가 없다? 주스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do you want some
커피. 여기에 묻는 말인데 any를 쓰지 않고 some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주스나 뭐 망고차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뭐 먹고 싶으면 뭐 먹어라? 커피 먹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커피는 주스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 워터랑 똑같은 이유. 커피도 워터랑 똑같은 이유죠. 됐습니까? 전부 다 물질 명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Mr. Johnson has a lot of money. money 셀 수 없는 이유는 누구랑 똑같은? water랑 똑같은 단위를 대신 쓰죠. 그리고 money를 세는 단위는 어디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elia comes from France. 그쵸? 그래서 France는 뭐 때문에 뭐랑 똑같은 이유? 구미하고 똑같은 이유죠. 무슨 명사라고 했습니까? 고유한 명사라 했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는 게 무의미하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그래서 그 영화는 뭐다? 동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영화다. 그렇습니까?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영화를 찍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rance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맞죠? Where does Amelia come from? 그렇죠. Where is Amelia come from? 하고 같다 했습니다. be from하고 come from하고 같은데, be from을 물어볼 땐 be 동사가 직접 앞으로 갈 거고, come 동사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where does Amelia come from? 오케이. 그 다음에 animals란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부를래? 4까지 가야죠. What is the movie about love for? 그리고 그 뜻은 그 영화는 무엇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영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is the movie about love for? 그 영화는 무엇에 대한 사랑을 다룬 영화니? 이 뜻입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을 다룬 영화야. It is about love for animals. What is the, 그러니까 얘가 그냥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what 해서 나머지 애들 적절하게 it is를 is it 만들어주면 된 거예요. What is it love for? 오케이. 더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그리고 우리가 풀이했는 포커스는 워크북 해놔야 되는 거 알죠? 나중에 잠깐만 가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숙제 덜 했는 거, 온라인 숙제 덜 했는 것들은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꼭 처리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